경기도청 방송국 경기 G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앙! 앙! 4월 넷째 주 100초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5월부터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 주치 사업이 시작됩니다. 영구치아 배열이 웬만큼 완성되고 개선 효과가 높은 만 10살 전후의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진과 간단한 진료 서비스까지 무료로 하는 사업입니다. 치과 주치의로 등록된 동네 병원을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이용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독립야구단 리그를 창설했습니다. 이번 주 23일 6개 팀이 출범해 6개월간의 대장정을 이어갑니다. 프로 진출을 목표로 뛰는 야구인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경기도는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경기도가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경기 행복주택을 크게 늘려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관련 정책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규모는 지난해보다 1,041호 많은 1,316가구입니다. 경기도가 DMZ 비무장지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주 23일 화요일엔 국회에서 DMZ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미세먼지 요즘 심각하죠.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아파트 공간에서 공기청정기 효율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기청정기 가동 시 실내 미세먼지가 81% 넘게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